자, 고2 18년 9월 3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프레이밍이라는 것이요. 프레임이라고 하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 어떤 사고의 틀을 씌우는 겁니다. 이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matters. 우리 matter 하면 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중요하냐? 우리 도메인은 알아야지. 많은 영역이에요. 이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되겠죠. When credit card. 크레딧 카드가 start to 무엇 하기 시작했을 때 become 되기 시작했을 때. 근데 popular 인기 있어진 거죠. 인기 있는 자 뭐가 됐습니까? forms 형태가 된 거예요. 인기 있는 형태가 되었을 때. 근데 무엇의 형태예요? 바로 of payment 지불이죠. 언제? 요 시기에 1970년대. 그래서 70년대에 인기 있는 지불 형태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리테일 소매 merchant 상인이죠. 그때 어떤 소매 상인들이 원했어요. 뭐 하길 원했어요? To charge different prices to their cash and credit customers. 자, charge 하면은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과하다. 무엇을 부과하길 원했어요? 바로 다른 가격이죠. 근데 누구한테? 캐시 고객, 그리고 크레딧 카드 고객한테. 이해되시죠? 현금이죠, 캐시 하면은. 현금과 신용카드 고객한테 각기 다른 가격을 부과하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to prevent, prevent은 막다잖아.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adopted, 무엇을 했어요? 채택했어요. Adopt 하면 입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채택하다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규칙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야? That's forbade their retailers from charging different prices to cash and credit card customers. 자, 우리 forbid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from ing. 우리 금지하다는 보통 누가 무엇 하는 걸 막다 할때 from을 써요. from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행위 하는 걸 막다죠. 그 막다라는 것의 과거형이 forbad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orbade를 보는 순간 우린 뭘 찾아야 돼? from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뒤에 ing 붙었잖아. 그렇다면은, 아, from 앞에 그들의 리테일러, 소매상들이 무엇 하는 걸 막는 겁니까? 다른 가격을 얘네들한테 부과하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한 룰을 채택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위에 문장 보시면 그렇지만 자, 방금 이제 룰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한이라고 나왔죠, 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 방금 얘기한 그 룰을. outlaw 하면 불법화하다예요. 금지시키다. 자, 그렇지만, 자, bill 하면 법안이죠. 우리 introduce 하면 도입하다는 뜻이 있어요. congress 하면 의회죠. 법안의 의회에서 도입되었을 때, 무엇 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credit card company들의 룰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해서. 법안이 패스됐을 때, credit card lobby가, credit card의 로비가 turned its attention, turn A to B. 어디를 어디로 돌렸다 이거죠. 이 credit card 회사의 로비 단체들이 그 관심을 language로 돌렸대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이 language라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서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 It's preference. 자, 그 선호는 was that. 자, A is that 주어 동사 나왔죠? A의 내용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문장이 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츠는 여기서 이제 그 로비 단체가 되겠는데 그 로비 단체가 선호하던 것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이 if가 나왔을 때이 if가 어디서 끊겨? 여기서 끊기겠죠.
만약에 한 회사가 다른 가격을 누구에게 부과한다면은 cash and credit customers 이 현금과 credit customer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를 한다면은 credit price는 어떻게 될 거예요? Should be considered. Credit price가 considered the normal price and the cash price a discount. 여기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A 다음에 B가 나오죠. 무엇을 뭐라고 여기다. 그렇다면 A의 입장에서 수동이 될 때는 A가 여겨집니다. 그 다음 B가 바로 오겠죠. 뭐라고? B라고.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A is considered B and C, D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걸까? Is considered는 아까 한번 나왔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A는 B라고 여겨지고 두 번째로 C는 D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이 크레딧 카드 프라이스는 무엇이라 여겨질까요? 정상가라고 여겨질 거예요. 이게 지금 A 부분이고 이게 B 부분이잖아.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 cash price, 현금가는 뭐라고 여겨질까요? 할인이라고 여겨질 거야. 이해되시나요? Rather than, 무엇보다는 자, 그랬을 때 무엇보다는 했을 때 alternative, 대안보다는 근데 명사 of ing, 무엇 하는 대안이죠? 대안을 수식하는 건데 여기 ing 지금 두 가지 나왔잖아.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는 거죠. 자 뒤에 거 하는 대안보다는 앞에 거다 이거예요. 즉 뭐야? 대안은 대안인데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로 make가 나왔네. 우리 make 나오는 순간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cash price를 usual price로 만들고 추가 요금을 누구에게? credit card customer한테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이 캐시 현금가가 예를 들어서 자, 100원짜리를 팔고 있었어. 100원짜리 도넛을. 근데 100원짜리 도넛을 현금으로만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용카드라는 게 등장했네. 근데 그럼 난 장사하고 있는데 짜증나는 거지. 왜? 신용카드는 쓰면은 현금은 내가 100원에 다 갔지만 신용카드 회사가 2원을 뺏어가거든. 수수료를. 짜증이 나. 그래서 나는 고민을 한 거지. 현금 사람한테는 100원, 신용카드 사람한테는 102원을 주면 어떨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막았어. 그럼 난 이제 고민하는 거지. 아, 어떡하지? 아, 랭귀지를 좀 바꿔보자. 아, 자, 예, 아, 미안하다. 야, 요거, 요것을 요것으로 돌리다예요. 관심을 랭귀지로 바꾸다가 아니라, 미안하다. 이거 돌리다야. 돌리다. 무엇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지금? 어이, 잘못 봤네. 관심을 언어 쪽으로 돌렸다 이거야. 랭귀지 쪽으로. 이래죠. 그래서 처음에 요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랬더니, 아, 지금 뭐야? 뒤에 거. 즉, 뒤에 거가 저거잖아. 대안은 대안인데, 뭐 하는 대안인데? 캐시 프라이스를 정상가로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는 surcharge, 추가 요금이죠. 요거를 부과하는 대안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낫다 이거야? 크레딧 카드 프라이스. 즉, 뭐야? 102원을 정상가로 하고 얘를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만드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102원인데 현금 내시면 1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뒤에 거가 원래 방식, 원래 생각했던 방식인데 이 대안보다는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이 두 가지죠. 지금 1하고 2 하는 거지 병렬로 1, 2를 하는 대안보다는 오히려 요 크레딧 카드 프라이스가 정상가로 그리고 캐시 프라이스는 디스카운트로 여겨지는 것이 뭐 여겨지는 게 바로 얘네들의 선호였다는 거지. 이해되니? 만약에 굳이 다른 가격을 이 얘네들한테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해되시죠? 여기 문장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문장 자체. 자, 그래서 자, credit card companies, 자,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had a good, 아주 좋은, 자, intuitive, 직관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understanding of 나왔네. 이거 무엇의 대안이지? 무엇에 대한 이해야? What psychologists would come to call framing. 이런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What 주어 call A. 이런 거. 주어가 A라고 부르는 것. 이거잖아. 그냥 A지 A. 말만 길게 늘어놓은 거지. 심리학자들이 무엇이라 부르게 된 것이에요. Come to는 무엇 하게 되다잖아. 즉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아주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은 뭐냐? 프레이밍이겠죠 이거. 뒤에서 나온 이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선택이라는 것이 자 in part는 부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야겠지. depend 오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방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야? 바로 problems are stated. 문제가 진술이 되다. 진술하다죠. state 하면은 문제가 이제 표현이 되는 그 방식에 선택이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개념이다. 이해됐죠?